39번은 최초 정보에 근거한 가정, 즉, 이 선입견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형성하는 인상,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내는 행동, 또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자, 사람들은 흔하게 잘못된 추정, 또 예상을 한다. assumption 대신에 밑에 보면은 prediction, 요거 나온다. expectation, 이런 거 나온다. mistaken 대신에 false, 뭐 incorrect, erroneous, 이거 바뀔 수 있고, 선입견 꼭이 단어 알아놔라. 자, 근데 어떤 그 가정이냐면, 어떤 예상이냐면, 여기 동격 접속사야. 대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라는 가정. 이건데, 대세 주어는 대이고, 동사가 예야. 비코즈는 따로 이제 부사절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동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 이게 틀린 가정이야. 왜? 어떤 사람이 한 종류의 어떤 특징의 한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자동적으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 어떤 특징이냐면 그것과 어울리는 특징들. 그렇지?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characteristic, 특징 얘기한 거다. 그다음 위치 고는 한 단어로 그냥 고잉으로 바뀔 수 있고, 위치가 대세로 바뀌어서 당연히 that go 이렇게 되지. 그다음 go well with, 또는 go with가 뭐뭐와 어울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suit, fit, match 뭐 이런 단어 바뀔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이시 데이 데모로 바뀌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characteristic이 여기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자, 이 점을 뒷받침하는 한 연구에서 대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BPP 수동태인데 처음에서 많이 했던 거지. 그러니까 왼쪽에 주어 당연히 나오고, 그 수동태 오른쪽에 명사가 또 나오면 사형식 아니면 오형식 수동태이기 때문에 사형식만 얘기할게. A에게 B가 뭐뭐 된다. 이거지. 그 대학교 학생들에게 묘사들이 주어졌다. 어떤 묘사냐면 초대 손님으로 온 거니까 초대라고 할게. 초대 강사에 관한 lecturer가 강의인데 lecturer니까 강사. 이거지? 초대 강사에 관한 묘사들이 주어졌다. 언제? 그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그룹에게. 그룹은 당연히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는 앞에 있는 게스트 렉처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학생들의 절반은 묘사를 받아서, 그 어떤 묘사냐? 묘사를 받았는데 어떤 묘사냐면 그 따뜻한 warm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묘사를 받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고 얘는 어떻고 이걸 받은 거야.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받은 거야. 아까 위치 고가 한 단어로 고잉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니? 그러니까 똑같아. 반대의 경우 마찬가지. 현재 분사도 명사 뒤에 나오는 현재 분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일반 동사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which not had contained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근데 which나 that을 빼버리고 contained 이건 안 되지. 나머지 절반은 이 other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이건 정해진 거지. 절반과 나머지만 남으니까 나머지 전체를 가리킬 땐 더가 들어가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은 told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수동태 거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세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be given은 그냥 주어졌다 뭐가 이렇게 되고 그냥 봤다. told는 그냥 들었다. 또 이야기 되어졌다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절반은 이야기 되어졌다. The other half인데 왜 원이야? 그 of the students가 생각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The other half students 중복돼서 생각돼 있기 때문에 were다. 나머지 절반은 절반에게 이야기 되었다. 뭐가? that 이하가. 즉 여기는 해석 공식에 사형식 보면은 이 패턴 그대로 나온다. A에게 B라는 것이 B라고 뭐뭐 된다. 사형식 수동태지 이것도. 나머지 절반의 학생들에게 이야기 되었다. 뭐가? 그 스피커가 차갑다고. 됐지? 여기 that도 종속 접속사고 여기 that은 동격 접속사야. 여긴 종속 동격. 약간 역할은 다른데 뒤에 완전 구조 나오기 때문에 다른 단어 바뀌면 안 된다. 그 초대 강사는 그리고 나서 그 디스커션 토론을 이끌어서 연설을 하고 토론을 이끌어서 자 그런데 그것 후에 각 학생들에게 요청되어서 학생들이 요청을 받은 거기 때문에 BPP 수동태 자 그다음 수동태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게 있을까? 없어. 아예 없어. 없기 때문에 걔는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ask AP 비자리에 토부정사가 나오는 건데 이 수동태가 됐으니까 당연히 ABPP 토부정사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런데 그것 후에 당연히 토론 후에 그 학생들에게 요청되어서 뭐 하라고? 그들의 인상들을 주라고 그에 관한. 자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8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맨 뒤로 보낼 수 있다.
그럼 위치, 마지막, after 이렇게 되는데 여기 경우는 위치가 대수로 바뀌지 않는다. 왜?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또 생략도 되지 않는다. 자, 예상되어진 것처럼 as가 접속사일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두 번째가 뭐뭐처럼 뭐뭐이듯이 이 두 번째 뜻이야. 그렇지? 그것이 예상되어진 것처럼 예상되었던 것처럼 as 다음에 it was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비동사의 경우는 주어 비동사를 세트로 같이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expected만 남은 거기 때문에 expecting 나오면 안 되겠지. there is, there가 있다인데 there 뭐니까 있었다. 뭐가 큰 차이들이 있었다. 뭐 사이에? 인상들 사이에. 그러니까 between 하면 자동으로 그냥 A and B, and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인상들 사이에. 그 어떤 인상이냐? 얘랑 똑같은 거야. 묘사하는, 포함하는 묘사고, 이거는 학생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지? 그러니까 formed가 forming으로 바뀌면 안 되지? which나 that were가 이것도 생략되어 있다. 왜?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 나오면 이것도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세트로 같이 묶어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앞에 마그마 나온 건가? 거기는 form이 자동사도 쓰였지. 여기는 아니지. 왜? 뒤에 뭐뭐에 의해서가 나오기 때문에 수동적인 개념을 얘기한 거니까 forming을 바꾸기만 안 된다. 자, depending upon이나 depending on은 뭐뭐에 따라서 according처럼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정보에 따라서 dear는 당연히 학생들이 들은 정보, 그래서 dear고 his로 바뀌면 내용상 어색하다. 왜? 뒤에 그 연사에 관한 연사의 원래 정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dear가 his로 바뀌면 안 되고 그 dear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학생들이다. 그 연사에 관한 원래 정보, 즉 초기의 정보에 따라서. 자, 그것이 또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뭐 예상되어진 것처럼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게 결과지. 첫 번째 결과고 또한 다른 결과 나오는 거야. 또한 가주어, 진주어. 그것이 또한 발견되었다. 뭐가? that 이하가. 즉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 그 학생들이 상호작용, 인터랙트가 뭐뭐와 상호작용하다나 교류하다. 그러니까 그와 교류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more, 더 많이. 근데 어떤 학생들? 여기부터 훅부터 웜까지는 앞에 있는 스튜던트 꾸며주는 거지. 나중에 집어넣고 해석해. 외울 때 가주어 진주어고 found는 find의 과거나 과거 분사지. founded 절대 바뀌면 안 되지. 이건 설립하다는 뜻이니까. 여기 that도 가주어 진주어 종속 접속사 얘랑 똑같은 거야. 얘는 목적어, 얘는 주어. 그렇지? 그 다른 단어 바뀌면 안 되고 그 학생들이 tend to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어떤 학생들? 그렇지? 예상했던 후가 당연히 대수로 바뀌어야 되고 뭐를? expect도 5형식이기 때문에 A, B, A는 목적어, B는 목적어, 보어. B 자리에 얘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와? 투부정사. expect 대신에 앞에 처음에 나왔던 assume 그 단어 쓰여도 된다. 똑같아. 그 강연자가, 강사가 따뜻할 거라고 예상했던 학생들이 당연히 더 길게, 더 상호작용 또 교류했겠지. 만약에 콜드면 뭐가 아니라 less가 나오겠지. 자, 이것은 보여준다. 뭐를? that 이하를. 됐지? that 이하를. 뭐를? that 다음에 주어동사는 요거지. 다양한 다른 차이들이 different 중요한 단어인데 빼먹었다. 다른 예상이나 기대들이 not only but also be. 그 암기할 때는 이렇게 외우자. 다른 기대들이 affect impressions. 그 인상들의 영향을 미쳤다는데 affect 대신 이렇게 쓰인 단어 바꿔다 해놔서 근데 not only 위치가 여기 가도 상관없어. expectations affect not only the impressions. 이거 이게 더 외우기 쉬워. 그냥 이렇게 외워라. 그 다음에 나중에 not only 앞으로 그냥 빼면 되고 어떤 인상들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들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끄집어낸 거고 위치로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우리가 형성하는 인상들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됐지? 이것은 보여준다. That different expectations, but also 이거 중복되는 거 뺀 거니까 not only A, 인상들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관계나 저기 행동들, 그 which is form, 형성되어지는 관계. 됐지? 여기는 행동이 형성된다? 이게 아니라 관계가 형성된다. 이 개념으로 본 거야. 그래서 which is form. 이건데
행동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are formed, 이것도 맞다. 알았지? 이것도 질문해라. 위치가 당연히 대수로 바뀔 수도 있지.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 be라는 표현 대신에 be as well as a, 이거 있는데 요거는 이거 나눠줄 때 거기다 바꿔서 빼먹었다. 거기서 써서 나눠줄게. 고생이다.